not to think of a white bear. 흰색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어려워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상대의 뭡니까? 상대의 반발 사고 지수를 이용한 거죠. 내가 처음에, 자, 여러분들, 입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입시밖에 생각이 안 나죠. 참 신기해, 사람은 뭐 같아요, 패럿. 그죠? 약간 좀 뭐야? 반대를 이용한 거죠, 심리를.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사장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뭐라 그래? 자, 우리, 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회사를 위한 열정만 갖고 얘기해 보자고. 아니, 돈 얘기가 없이 어떻게 회사에 대한 열정이 생기나? 그죠? 이게 누가 진짜 많이 한 말이냐 하면 임정선 씨하고 정영필 씨가 저한테 많이 한 말이죠. 아, 우리 돈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열정을 갖고 얘기합시다. 이런 거요. 그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 절대 흰색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흰색 곰 생각 안 하기 어렵죠. 대놓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ought suppression, 바로 이거죠. 뭐야? 사고 억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사고 억압. 즉, 생각을 억지로 안 하려고 억압하는 것. 사고 억압이죠. 그죠? 이 사고 억압은, actually, 사실은, increase,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뭐를? The thought. 뭐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 대시 생략된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각인데 어떤 생각? 사람이 wishes to suppress. 뭐야? 억누르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사실상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뭐하기는커녕, 뭐하기는커녕이죠. Instead of가 뭐하기는커녕, calming them 그것들을 calming 하면 뭐야? 생각 안 나게 하기는커녕이죠. 그죠? 진정시키기는커녕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one common example of this. 자, 이것의 하나의 예가 뭘까요? is on 데디아예요. 보세요, people on a diet 대표적인 거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음식 생각밖에 안 나죠. 그래서 people on a diet who try not to think about food예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시도하고 있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요, 그죠? often 종종 begin to think much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food 음식에 대해서. 왜? 알잖아, 왜 그런지는. 배는 고프지,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지. 미치는 거죠. 밥 생각밖에 안 나죠. 전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해본 게딱세 개예요. 뭐예요? 다이어트. 그다음 뭘까요? 금연 금주. 에헤이. 자, 어쨌든 결혼은 제가 안 하는 독신주의자예요. 그지, 경원아? 봐, 새끼들아. 자, 어쨌든 억울하네. 자, this ironic effect. 자, 이런 아이러니한 효과는, 뭐야, 아이러니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역설적 효과는 seems to be caused by 뭐에 의해 유발되는 것 같아요? by the interplay. 이 단어 중요해. 이거 무슨 뜻이야? interplay.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어져요. 뭐예요? Two related cognitive processes. 바로 이거죠. 두 개의 서로 연관된 인지적인 과정의 뭐예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럼 이게 뭘까? 두 개의 연관된 인지관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무슨 얘기일까? 자, 보세요. This dual process system. 자, 이두 가지의 dual, 이두 개의 process system, 처리 시스템은 involves,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first, second 나오죠. 먼저 이것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 이것과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뭐하고 관련돼 있어? 자, 봐봐. unintentional operating process야. 첫 번째는 뭐라고? 1번. 의도적인 작동 과정인데, which 그것은 consciously, 의식적으로 attempt, 시도해요. 뭐 하려고 시도해? locate, 위치시키려고 시도해요. 뭐를? thought, 생각을.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야? which are unrelated죠. 관련 없는 생각을 억지로 위치시키는 거야. to suppress ones. ones가 받는 건 thought죠. 뭐야? 탄압을 받는, 압박을 받는, 억제되는 생각. 그치? 그러니까 억제되는 생각과 관련 없는 그런 생각들을 어디로 위치시키려고 하겠죠. 당연하겠죠. 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second, 두 번째. 그리고 simultaneously가 들어간 이유는 뭐야? 이거에 반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unconscious monitoring process. 자, 뭐가 이제 작동을 해요? 무의식적인 감시 프로세스가, 과정이 뭐 해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시험해봐요. 뭐를? Whether the operating system is functioning effectively. 뭐야? 그 작동 시스템이 과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감사해요. 감사하면 바로 뭐가 드러나겠어? 부조리가 드러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이건데 이걸 하고 있다라는 부조리가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게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한테요. 그 얘기를 하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이거 왜 여기 있니 자꾸? 자, if the monitoring system encounters thought inconsistent with the intended ones. 자, 만약 the monitoring system이, 이 감시 시스템이 encounters, 맞닥뜨리면 어떤 거를? thought, 사고인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야? which are inconsistent죠. 뭐야? consistent가 일관적인 거니까 이니부터스가 뭐야? 일관되지 않은 생각과 맞닥뜨리게 될 때 뭐하고? intended, 의도한 once가 받는 건 당연히 뭐예요? thought겠죠. 의도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 즉 부조리가 되는 생각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자, prompt 뜨면 예외 없이 뭐 나와요? 뒤에 2를 찾으세요. 그래서 A to B예요. prompt 뜨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가장 무난한 거죠. 맞아요?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촉진시키다야. prompt는 같은 말 뭐 있어? 이게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nudge가 나와요. nudge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야, 빨리 해. 이거죠. 촉진하다야. 그러니까 if prompt, 촉진시켜요. 뭐한테?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한테, 의도적인 작동 시스템에게, to ensure, 확실하게 하라고 촉진해요. 뭐를? 대디아를. 뭐가? These, 이 잘못된 생각의 조각들이 are replaced, 대체되어져야 된다고. 뭘로? 뭘로? 바로 나오죠? appropriate thought. 뭐예요? 적절한 생각. 여기서 뭐야? 음식에 대한 생각이죠. 적절한 생각으로 대체되어져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러면 얘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뛰어들어서 너 그거 인지 부조화 생각이잖아, 적절한 생각을 했네 하면서 뭐야, 음식 이렇게 대체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However,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해. It is argued,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야. It is argued, 그죠? 논쟁의 여지가 있어. 뭐라고요? The intentional operating system은, 결과적으로 이 의도적인 operating system, 작동 시스템은 반드시 fail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Due to, 뭐 때문에? Increase, 늘어난 cognitive load.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뭐야? 인지 과부하예요. 인지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다라는 생각만 존나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인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Cause by, 뭐에 의해? 니네도 하기 싫은 생각하면 뭐 생겨? Fatigue, 뭐예요? 피로죠, 피로. You look tired 하지 말고 Your face is full of fatigues 해보세요. 그럼 더 좋아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피로, 그리고 뭐예요? Stress, 그리고 뭐야? Emotional factor,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거죠. 왜? 이 operating system 작동이 fail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So, 그 결과 The monitoring process는, 이 감시 과정은 뭐하게 돼요? 자, 뭐하게 될까요? 봐봐, 답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뭐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닌 뭐예요? inappropriate thought를, 부적절한 생각을 어디로 집어넣는 의식의 속으로 필터는 여기서 거르다가 아니야. 뭐야? 걸러서 집어넣는.